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코너 속의 코너. 알고 보니 철저한 준비를 통해 만들어진 명언의 시간.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 예, 이거죠. 태풍 난마돌 소리 같기도 하고. 올 것이 왔네요. 네. 이번 주 리빙 포인트 뭡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웹툰 이제 준비 중입니다. 아, 좀 예. 반가운 소식이네요. 다시 이제 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네. 좀 지금 인터넷 방송하는 것도 만족스럽지만 이게 웹툰을 계속 안 하면은 머리가 좀 썩는데요. 둔해진대요. 그쪽으로. 그래가지고 좀 머리도 좀 해골도 좀 굴릴 겸 해가지고 이제 슬슬슬슬 준비하는데 일단 이거저거 생각나는 대로 그냥 짧게 그냥 콘티만 짜고 있거든요. 네. 그냥 소재 그런 거 안 가리고. 근데 하고 있는데 소영이 이제 제 딸이죠. 제 딸 소영이 관련한 만화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짠 거 중에. 어허. 한 3, 4편 짰는데. 그 육아 웹툰인가요? 육아라기보다는 좀 관찰 느낌으로. 제가 키운다는 느낌이 아니고 저는 그냥 좀 멀찍이 떨어진 그냥 관찰자 입장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계속 봤는데 소영이 편이 재밌지만 요게 이제 또 그 연재가 됐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슈퍼맨이 돌아왔다처럼 관심을 확 받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악플러도 생길 것이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또 소영이 입장에서 그런 네. 악플들을 물론 안 볼 가능성이 높지만 네. 그래도 아빠 입장에서 그걸 보게 되면 네. 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저 인터넷 방송할 때도 이제 가끔씩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도 이제 있어요. 악플러들이. 아, 그렇죠. 네.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악플을 써요. 그냥 네. 이유 없는. 그냥 쓰는 사람도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과연 다른 소재로 해도 되는데 굳이 이걸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걸로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몸은 계속 소영이 관련한 콘티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아, 아이 관찰 만화. 예. 예. 에피소드가 많이 다 나오죠, 또. 그렇죠. 좀 예.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하니까. 한국판 짱구는 못 말려 같이 되는 건가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채팅창에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을 노리냐고 네. SBS에서 KBS 출연 궁리하냐고 하신 분 있고 아, 악플러들 고소해서 소영이 등록금 마련하자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지독하네요 오늘. 오늘도 역시 한결같으신 네. 분이에요. 아이는 건들지 마라 인간적으로 네.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잔악괴 뭐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예.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은 오늘의 리빙 포인트는 뭐죠? 아빠가 거사를 치를 때에는 가족들이 이해해 주는 것이 좋다. 좀 아무래도 하게 될 것 같아서. 이거 그 드라마에서 충격받을 때 나오는 효과음 아닌가요? 예. 어떤 거사? 웹툰이죠. 새 연재를. 아 예. 결국은 이제 소영이 소재로 하게 되면은 이제 가족들이 좀 감내해 주는 것이 좋다. 네. 아 결국 잔악괴 맞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예. 일단 재미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우리 보고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네 라고 또 하신 분 있고 그래 이해할게 저렇게 덤덤한 아빠 처음 본다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거사 이퀄 슈돌이라고 하신 분 아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새 현재예요? 혹시 그 마음 있습니까? 어떤 거요? 육아 예능 프로그램. 아 전혀 없어요. 옛날에 그런 거 비슷한 거 들어온 적 있었어요. 1%도 없습니까? 제이 들어왔는데 안 한다고 했어요. 왜요?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너무 노출되잖아요. 아이가 네. 만화로 노출되면 괜찮다. 제 집에서 그거 하고 있는 거 못 견뎌요. 계속 하루 종일 그 찍고 있는 거. 저 집은... 오락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관찰하면 네. 될 텐데. 그러면은 굉장히 그 뭐죠? 메마른 그 아빠로 나오겠죠. 아기가 놀고 있는데 게임만 하는 또 미디어에서는 또 게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네. 또 후려치겠죠. 또. 게임 중독이 이렇게 무섭다고. 아, 그건 옛날 얘기죠. 네. 아무튼 채팅창에 절해놓고 나 혼자 산다에 소영이랑 출연했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때 한번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또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때 이제 기안84가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찍을 게 없다고. 자기 예. 소재가 없다고. 아, 그렇군요. 채팅창에 기안 하위호환 아저씨다. 오늘 별 얘기 다 합니다. 숨칠 조상이가 아니라는가? 네. 자... 예, 리빙 포인트. 다시 정리하면,
아빠가 거사를 치를 때에는 가족들이 이해해 주는 것이 좋다. 알겠습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 시간 순삭 코너. 리빙 포인트. 자, 이번 주는 뭡니까? 제가 피곤해 보이잖아요, 얼굴이.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 피곤해 보이는 게 그냥 간이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건강검진 때 중등도 지방간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 피로를 쉽게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단지 그냥 그 이유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이유를 알아냈어요, 드디어. 저 요즘에 그 입술이 트고 막 허옇게 막 일어나고 그 눈이 굉장히 가렵더라고요. 안에 막 뭐가 들어있는 것 같지.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피곤해서 그랬대요. 그래서 아, 제가 간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는 이유가 될 수가 없대요. 영향은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이렇게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막 물어보더니 한 가지 원인이 잠을 조금만 자는 거예요. 제가 4-5시간만 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8시간, 9시간을 잡았어요. 네. 가려운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피부가 좋아졌다. 예. 가렵지도 않고 일어나는 것도 없어지고 그 피곤해 보이는 것도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잠이 문제였더라고요.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자, 그럼 힐링 포인트는 예. 오래 자면 덜 피곤하다? 비슷한 거예요. 예. 예. 자, 힐링 포인트 뭡니까? 요약하면? 몸이 피곤할 때에는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좋다. 채팅창에 뭐 비슷한 말들. 인류가 그 불을 발견한 이후에 계속 나왔던 말이잖아요. 예. 인간은 잠을 자는 거고 뭐 피곤하면 자라. 잠이 보약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라. 예. 피곤하면 집에 가라. 라고 하신 분들 있어요. 이게 원래 리빙포인트의 취지였어요. 예. 아시죠? 알겠습니다. 음식이 싱거우면 소금을 넣는 것이 좋다. 이날은 오늘은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이 아니죠? 예, 다행입니다. 자, 스브스에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예. 가려우면 긁어라. 이 수준이죠.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사당오락이라는 말 있잖아요. 숨이 막히면 숨을 쉬면 좋다. 그래서 전 그 정도만 자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예. 자. 자. 여러분의 고민을 제대로 만나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예. 한 번 더. 몸이 피곤할 때에는 잠을 충분히 자면 좋다. 채팅창에 비슷한 인류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좋다. 아, 청취율이 낮으면 2만년을 내보내는 것이 좋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예. 사실들이죠. 머리가 길면 잘라라. 땀이 나면 씻어라.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많네요. 자, 마려우면 누우는 것이 좋다. 네, 듣기 싫을 땐 게스트를 바꾸는 것이 좋다. 아, 그렇군요.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채팅창에 네. 이말년보다 왁서우가 재밌다. 비슷한 진리가 오네. 온도가 높으면 덥다. 덥다. 예, 그렇군요. 덥죠. 저 자리는 누가 있어도 이말년급은 하겠다. 라고 하시고 속보 이말년 3부리그 창설.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던져줬다는 거에 의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용왁말이라고 하네요. 순서를 들어서. 네. 아버지는 어머니의 남편이다. 남편을 뜻한다. 사실상 그림 그릴 줄 아는 왁서우라고. 해는 동쪽에서 뜨는 것이 좋다. 글 못 쓰는 왁서우라고 하죠. 예. 글 못 쓰는 왁서우. 진리 대축제. 자, 넘어갑니다. 되는 게 하나 없는 그중